하얀색 저리가 좋아요. 저 땅, 저 먼저 거, 그거 좋은 것 같아. 이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니요, 이게 바람. 어, 이거는 뭐예요? 더 들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 비싸니까, 일단. 아니,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비싸요. 이게 더 비싸요. 비싸지. 이게 이름이 뭐예요? 레드 라이트요.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0월 2일. 비행 시작합니다. 아, 어제는 아, 문경에서 비행을 했어요. 어제는 날이 좋아가지고 고도는 높이 안 올라갔지만 서클링이라든가 비행 감각을 끌어올리기에 네, 연습하기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흑성산에도 좋았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문경으로 갔는데 아, 여기 동풍이륙장에서 어제 기본 풍향은 북서풍인데 바람이 약해서 여기서 이륙했다고 합니다. 이륙만 하게 되면은 열이 좋아가지고 비행을 여기도 재밌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문경만 좋은 게 아니고 여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상은 상층하층 구름이 100%예요. 상층 중층 구름이 100% 예보상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이 예, 구름이 쫙 껴 있어요. 햇빛이 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바람이 이륙할 정도 이륙 바람이 살살 잘 불어준다는 거. 리지가 될 정도는 아니고 바람이 계속 바람이 게 아니고 예, 금방 죽어. 끊기기 때문에 예, 강약 이렇게 불기 때문에. 리치 하기는 힘들고 바람이 계속 세게 불어주면은 해가 안 나오더라도 리치 비행이 됩니다. 간격이 어떤지 얼마나 쉬운지 기상 지금 하늘에서 앉아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또 기상이 빗나가길 바라면서 또 기다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또 비행을 이착륙 연습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비행을 하고 했어요. 우리 이세연 고모님도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방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아 장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바람은 계속 불어. 기체 적고 찾아보세요. 아 안경인가? 아 선글라스를 찾는 것 같아요. 아마 하네스 다리 사이에 어디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하네스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아주 여유롭게 이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합니다. 자, 하층 구름, 뭐 하여튼 중층 구름, 뭐 할 것 없이 구름이 꽉 껴 있어요. 아주 뭐 덥지 않고 시원해서 좋긴 좋은데 비행이 고도가 안 올라가니까 뭐 또 리치 되네.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기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날개 차이지 날개 차이. 저 날개하고 이 날개하고 차이.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좋은 날을 주시면은 그냥 거기에 맞게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비행을 하면 되고 또 기상이 또 안 좋고 그런 날은 또 그런 날을 대로 또 이착륙도 일단 이륙을 해야 이륙 연습이 되고 착륙을 해야 착륙 연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글라이더에 바람 한번 넣어주고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침묵을 다지면서 일단 탐색을 한번 해. 그래갖고 상승음이 다음 주를 기약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약한 데를 기억해. 약한 데는 안 가면 되고 상승음이 울리는 데만 거기서만 이렇게 지형지물을 일단 리치 탈 때 확인해. 보도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오래 버티지. 우리 지금 특전사 원사님, 이성아 원사님이 이제 글라이더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적응 비행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은 턴을 해야 손실이 없고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착륙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 정도 깡다 없었네. 아니야, 깡이 아니야, 그냥 하는
오늘 비행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아, 이 착륙이에요. 이륙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창조항에서 착륙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륙장에서 내흉 보나 안 보나 잘 들어보시면 돼요. 현장 소리를 들어보면은 경서가 잘 들어라. 네, 와, 막내 네. 상호. 네, 진짜. 앞전으로 착륙할 때 앞전이 몇 군데 찢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수리한다고 그냥 이륙해갖고 착륙장 빨리 내려가서 보스테프로 수리를 한다고 이륙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늘이 조금이라도 옆에는 조금 열렸어요. 그래갖고 혹시나 이쪽도 이륙장 위쪽도 열릴 줄 알고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아직 그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저도 쫄비행을 하고 막내 글라이더 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원님이 또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날이 기상을 보니까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십니다. 글라이더는 오전 M7 글라이더를 타고 있어요. 풍속을 봐가면서 타시나요? 하네스는 진글라이더 라이트 하네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유롭게 바람이 살살 잘 올라오니까 이륙하고 쭉 가면서 상승이 안 되면은 바로 착륙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핏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우리 이성아 원사 특전사 현역 원사님입니다. 지금 완투급을 타고 있다가 투쿠 탱고 파란색 스몰 글라이더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금 바삭바삭한 새 장비를 받은지 이제 딱 두 번째 비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나가고 이따가 또 올라와서 또 비행을 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아 원사. 자, 글라이더 바꾸니까 이륙품도 좋아졌어요. 자, 여유롭게 굉장히 서두르는 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글라이더가 좀 껐덕껐덕거리는데 2급을 이제 처음 타면은 글라이더가 좀 껐덕거려요. 하지만 이제 두세 번째부터는 이제 껐덕거리지 않고 잘 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러브러브님도 하늘이 언제 열릴래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유롭게 이륙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핏불은 나갔고요. 저도 이제 그냥 차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비행해서 내려가는 게 빠르니까 비행해서 나갈 거고, 레전드 형님은 이제 이런 날은 글라이더 개는 게 싫어가지고 비행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끌고 내려가신다고 하시고, 또 이세현 고모님이 금방 또 올라오셨네요. 올라오셔가지고 또 이륙을 합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이고, 바람 잘 들어오겠다. 여유 있게 또 이렇게 해서 이륙을 했어요. 예, 빨리 가, 이렇게 해서 빨리 가요. 원장님 있잖아요. 예.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용이 형님은, 1시 좀 넘어서 오셨는데, 너무 장비를 안 갖고 왔어요. 진다, 지금, 요즘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굉장히 바빠지신다는 우리 지용이 형님. 하는 사업이,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바쁜 짬짬이 비행을 하러 나오시는데, 어제 장비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아까울 텐데, 어제 비행도 못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운기가 없어요, 운기가. 어제 문경에서 그렇게 날 좋고 남들 동동 떠다닐 때, 네? 저는 이제 산줄이 꼬여가지고 불안해서 비행을 못하고 그냥 내렸어요. 안 했죠. 오늘 하면 되지. 오늘 날 좋으면 오늘 재밌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때 비행은 해야 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비행을 해야지. 내일을 기약하면 안 됩니다. 경험상 그래요. 산줄 꼬여갖고 비행을 못했거든? 이륙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비행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일 기상이 안 좋으면 내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뭔 일이 있거나 기상이 안 좋으면 또 비행을 못합니다. 이게 꼭 비행을 재밌게 안 해더라도 글라이더를 들어서 이 착륙만 해도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내서 비행을 하러 왔는데 날이 안 좋으면 굉장히 열받아요. 이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벌 건데, 날도 이런데 이렇게 왔나, 기상도 못 봤냐,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엄청 실망을 많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간조차 즐겁습니다. 비 안 오고 이착륙만 할 수 있는 것도 어디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자, 이렇게 나가면 됐어요. 나가면 됐는데. 예? 네? 아, 내가 한 번에 나가면 이상하잖아. 두세 번 나가야, 두세 번 만에 나가야 또. 바람 잘 들어오죠?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갤러리가 글라이더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 떠밀려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씁니다. 바람은, 이륙바람은 잘 올라와서 바람 올라오는 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딱 가보고, 별 내용 없어요. 자, 계속 하강됩니다. 이제 상승적 쪽으로 쭉 가면서 상승되면 열을 잡겠지만 지금 그럴 기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냥
쭉 나가고 있어요. 벌써 올라갈 마음이었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저기를 할 텐데, 지금 그냥 라이저를, 비라이저 컨트롤만 해가지고, 그냥 착륙장까지 쭉 갈 마음이니까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할 때 목적지를 정했으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중심을 잡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저를 잡고 가는 게 LD가 훨씬 많이 나와요. 고도 침하가 최소화되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멀리 갈 수 있어요. 장거리 할 때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여기서 이제 쿨렁쿨렁거린다고 브레이크를 잡고 막 양쪽으로 막 잡아가면서 비행을 하면은 저기도 못 넘어가요. 산도. 초급용 글라이더일수록 이런 날은 그냥 창착으로 바로 가는 날은 이렇게 맨 뒤에 라이저로 컨트롤 하면서 쭉 나가시면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좋은 LG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승음은 하나도 안 올리고 계속 하강음만 올립니다. 이날 지금 제가 이륙한 이 시간보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린 사람들은 그나마 잠깐 동안이라도 리치를 탔어요. 바람이 더 세져가지고 햇볕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글라이더 한 3대 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기다려서 바람 올라올 때까지 해서 리치라도 탄 분들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 아래는 밑에는 뚝방에는 이제 피플이 먼저 착륙해서 글라이더를 정리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서 고도를 처리해서 최대한 빨리 착륙해서 막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위가 없어서 글라이더를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스태프는 있는데 가위가 없대. 가위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서 막내 글라이더도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고도 처리하고 착륙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하는 내용은 별 내용 없습니다. 흑성산에서 비행 자주 하시는 분이나 오늘 비행이 너무 잘 됐으면 오늘 비행 못 나오고 일하신 분들은 배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배 아파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기 흉 안보나 현장음을 잘 들어보세요. 측풍 랜딩이에요. 왼쪽에서 바람 불었는데 이렇게 측풍으로 스피드 착륙을 해도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착륙하는 방법은 한 중급자 이상 돼야 가능하고 초보자는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다 걸쳐버렸네. 자, 10월 2일, 10월 달인데, 이제, 별을 베고 나면은 좋은 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비행은 어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업로드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